빠방하이. 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늘보. 인생의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보내는데요, 출산도 나무 위에서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신비한 동물의 세계,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동물 상식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동물 상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우려고 태어난 듯한 양이들, 핑크색 발바닥 젤리에 정신을 못 차리는 집사들,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짜자잔, 쌀알보다 작은 고양이 앞니들,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 가차는데요. 이외에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먼저 부엉이, 또롱또롱한 큰 눈을 가진 부엉이에겐 개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양반다리, 짧은 다리로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No. 사실 부엉이는 롱다리거든요. 그것도 몸의 40%를 차지한다고. 긴 다리는 날개에 가려져 있어 평소엔 정강이만 보이는 거죠. 항상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부엉이 다리는 새 중에서 튼실한 편이라고 합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귀여운 짧은 다리의 대명사 펭귄. 펭귄의 실제 다리 길이가 공개됐습니다. 이건 펭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얘들 다리도 90도 접혀 있었다는. 다리를 모두 펴면 몸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접고 다니는 걸까요? 귀여우라고? 아닙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훨씬 빠르게 걸을 수 있기 때문. 평소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뒤뚱뒤뚱 걷지만 위험한 순간엔 재빨리 도망간다고 하네요. 게다가 미끄러운 빙판이 많은 환경에서는 지면과 가깝게 걷는 게 편하다고 하죠. 다음은 코뿔소의 뿔. 이거 뼈가 아니라 머리카락이란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뿔은 보통 뼈인데요, 코뿔소의 뿔은 케라틴이 주성분입니다. 뼈보단 머리카락에 가깝다는 것. 피부와 섬유가 경결화돼서 쌓인 거라고 하네요. 북극곰 신체에도 신기한 비밀이 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북극곰의 피부는 사실 까맣다는 것. 확실한 증거는 코를 보면 알 수 있죠. 와! 더 의외인 건 북극곰의 털이 흰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색이냐고요? 투명색이라고. 털의 단면을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데요, 태양빛의 피부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정말 반전투성이네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죠. 아싸, 저 같은 인싸. 동물에도 인싸, 아싸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 치타, 먹이사슬 최상위권인데요, 의외로 소문난 아싸입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수줍음을 베리베리 많이 타죠. 이런 성격이 된 데에는 생각보다 약한 전투력이 한몫했으니 스피드 풀스텝 올인. 힘은 성인 남성보다 약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쑥스러워서 짝짓기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치타와 반대로 핵인싸 동물도 있습니다. 카피바라, 지구상의 설치류 중 가장 큰 동물로 체중이 50kg, 신장은 1m 정도인데요, 덩치와 달리 엄청나게 온순해서 먹이사슬의 최약체라고 하죠. 친화력의 끝판왕으로 모든 동물과 잘 어울려 놉니다. 처음 보는 사육사에게도 애교를 부리고요, 새가 강을 건널 때는 태워주기도 하고요, 같은 무리에서 누군가 새끼를 낳으면 모두가 부모처럼 돌봐줍니다. 심지어 천적인 악어와도 어울린다고. TMI로 제일 좋아하는 건 온천욕이라고 하네요. 졸귀. 또 다른 인싸동물 쿼카,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신기한 게 있으면 바로 직진. 사람한테도 잘 다가가서 셀카 찍기도 쉽죠. 웃고 있는 듯한 귀여운 표정이 심쿵 포인트입니다. 겁없이 옆에 와서 나뭇잎 먹방 시전하는 쿼카, 먹는 소리도 힐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쿼카가 핵인싸가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이 서식지인 쿼카, 여기엔 쿼카 천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경계심이 없고 친화력도 높다고 하네요. 동물도 인싸 아싸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새가 후진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조류인 벌새는 후진이 가능한 유일한 새입니다. 후진뿐만 아니라 제자리 비행인 호버링까지 가능하죠. 비결은 특별한 날개 구조에 있습니다. 벌새 날개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훨씬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 거죠. 주머니쥐는 엄청나게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으로 화합물을 감지해 지뢰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한 주머니쥐는 71개의 지뢰와 38개의 불발탄을 찾아냈다고. 또 다른 동물계 능력자는 지능캐 문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져 왔던 문어, 사실 단체 생활도 잘한다고요. 외출 후 귀가하면 가족과 어울리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요, 장난도 치고 협동도 하죠. 게다가 무척추 동물 중 유일하게 다리를 활용한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능력, 장난과 실전을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 모두 갖추고 있다는. 지능하면 범고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돌고래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애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영문명
딜러웨이 별명이 바닷깡패, 바다 조폭이죠. 높은 지능으로 인간들처럼 조직적인 사냥이 가능한데요. 놀라운 점은 먹이마다 사냥 전략이 다르다는 것. 성공한 사냥법은 대대손손 후대에 전수합니다. 빙하위로 대피한 물개 잡으려고 파도를 만들어서 빙하를 뒤집어버리죠. 신기한 건 인간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생물로 착각해서 추적하다가도 인간인 걸 알면 돌아선다고 하는데요. 과거 벙골의 대량 학살 때문에 인간이 위험하다는 걸 학습하고 알아서 피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역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네요. 기린 자는 모습 보신 분? 야생에서의 기린은 서서 자는 게 일반적이라 제대로 잠든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루 30분만 자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모든 포유류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하죠. 목이 길어서 한번 누우면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쪽잠의 대가로 2, 3분씩 끊어서 잔다고. 짜자잔. 기린이 꿀잠 자는 사진입니다. 긴 목을 360도 가까이 돌려 머리를 엉덩이에 얹었네요. 기린과 반대로 잠을 가장 많이 자는 동물은 코알라입니다. 24시간 중 22시간을 나무 위에서 잔다고. 최애템이 나무인 녀석은 또 있습니다. 매달리기 선수인 나무늘보. 얘도 나무에 매달려 자는데요. 신기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팔로 전체 체중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악력이 세기 때문이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매달려 있는다고. 와? 나무늘보보다 손을 더 잘 쓰는 동물은 해달입니다. 바다에 떠나려 가지 않기 위해 친구 손을 꼭 잡고 자죠. 어미는 새끼 손을 잡거나 아예 배 위에 올려놓고 재운다는. 마지막으로 고래. 이건 향유고래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서 자고 있죠. 고래의 뇌는 절반씩 교대로 잠에 드는 게 특징인데요. 한쪽 뇌는 잠들지 않고 눈 하나도 뜬 채로 공격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기린부터 향유고래까지 자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네요. 이번 순위에서는 동물들의 TMI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놀라지 마시라고요. 플라밍고의 트레이드마크인 분홍색 깃털. 처음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는데요. 이거 사실은 무서운 털입니다. 플라밍고의 새끼 보이시나요? 회색 털이죠. 후천적으로 생기는 분홍빛은 먹이인 새우에서 나온다는 사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플라밍고의 간에서 오렌지와 핑크색 색소로 분해되고 깃털 조직에 쌓이는 거죠. 동물원에서는 플라밍고의 분홍빛을 유지시키려고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사료를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펭귄의 프로포즈법. 남극의 신사 아델리 펭귄은 여자친구를 위해 가장 예쁜 조약돌을 선물합니다. 이걸 암컷이 주워들면 짝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마치 청혼하는 모습 같아서 로맨티스트라고 불리죠. 왜 하필 조약돌이냐? 이유도 귀엽습니다. 펭귄에게 조약돌은 중요한 자원. 주로 둥지를 만들 터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 말인 즉슨 나랑 둥지 만들래? 와! 만만찮게 로맨티스트인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해마. 부부 사이여도 매일 아침 구애 행동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한번 짝이 되면 평생 서로만 바라본다고 하죠. 여행 갈 때는 서로의 꼬리를 꼭 잡고 간다고 하네요. 다음은 향유고래. 향유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동물입니다. 무려 인간의 5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똑똑하다고. 반대로 타조는 슬프게도 뇌 크기가 눈보다 작습니다. 우프네요. 본격 덕후 양산 동물 쿼카. 쿼카에겐 귀여운 얼굴 말고도 매력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아래를 보실까요? 이건 새끼를 품은 배주머니입니다. 네, 쿼카는 사실 캥거루과입니다. 이거 보세요. 코끼리 따지도 생김새와 달리 설치류가 아닌데요. 코끼리와 같은 아프로테리아 상모 분류군입니다. 긴 코처럼 코끼리에 더 가까운 동물이라고. 이외에도 신기한 사실, 고릴라가 지능 높은 건 다들 아시죠? 인간과 비슷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작고 귀여운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운다고 하죠. 동물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네요. 오늘은 동물에 대한 TMI를 방출해봤는데요. 반응 좋으면 2탄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중국 드라마 속 특이점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육개장?